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오늘 신규 확진자가 약 5만 명가량으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이번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감염력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더큰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또 다른 약간의 희망은 감염력은 빠르지만 이 증상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록 좀 불안한 마음도 또 감염 확산으로 걱정도 되지만 이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좀 코로나19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감기처럼 한때 지나가는 그런 간단한 질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2년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럴 때에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들려지는 그리고 필요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라틴어에서 pity와 cum 이렇게 거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궁혈이라는 그 라틴어의 의미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혈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픔의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궁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 히브리어에서 그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이두 단어를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로 근육,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라함과 헤세드에 가지고 있는 뜻을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이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 또는 애통 또는 긍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며 공감하는 것을 라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을 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함과 더불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 또 긍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의 의미는 그냥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또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로 구체적인 행함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긍휼이 바로 이 헤세드, 자비라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파하시고 또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함을 행하시는 것까지를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이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마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써 그 인간이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신 바로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거기에 이 긍휼하심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그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그 뜻에서는 우리가 안 됐구나 하는 측은지심의 마음만을 그냥 품는 자가 아니라 그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자를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너희 이웃을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어떤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가정이 여덟 자녀를 두었는데 그 가정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다 굶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급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여덟 식구가 한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쌀을 가지고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의 가족들은 굉장히 허기져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툭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 가져온 쌀을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행동을 테레사 수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집에 있는 가족들도 역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눠서 옆집에 똑같이 굶고 있는 그 가족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온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베푼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그 긍휼을 다시 또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그들의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을 때그 실천이 또 다른 긍휼이 되어 또 다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일화를 테레사 수녀의 일화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감정에 머무는 것, 이론에 머무는 것,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리고 그 이론, 그 생각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을 받는 자가 해당하는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
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긍휼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자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으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 긍휼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어쩌면 우리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긍휼이 여겨야 될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그 저변에는 우리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내가 마음에 미워하거나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각장애인들,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그 나인성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이 양같이 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아는 사람들만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위에서 배고파하느니 아파하느니 슬퍼하느니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긍휼하심을 닮아가야 되고 그 긍휼하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유, 그 이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임금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임금이 보니 너무 가엾어서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마도 임금 앞에서 엎드려 백배 사례하고 날아갈 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것은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푼돈과 같은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임금에게 가서 낱낱이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애걸하게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큰 긍휼을 받은 자로 너희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그같이 하겠다라는 바로 긍휼, 자비, 용서와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져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큰 긍휼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자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바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더 큰 은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그것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에게 주시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에는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뜻에는요, 먼저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긍휼하심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미래적인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휼의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 거기에서 가장 큰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도움을 주는 그것을 보다 더 긍휼의 귀중한 본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용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은 자, 바로 그 큰 긍휼을 받은 자만이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에서 시작되는 용서를 통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요, 인종 간의 화해 운동을 펼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추록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델라 대통령은 데스몬드 투투 성공의 주교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반 동안 인종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인이 기득권 세력으로
행했었던 잔혹한 행위들을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씩 다 들춰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백인들의 굉장히 참혹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범죄가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만델라 대통령과 데스몬드 투투 위원장이 내세운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범죄 행위라도 이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면 그것은 벌하지 않고 용서한다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기간 중에 많은 백인들이 악한 짓을 한 백인들이 그 자리에 나와 그런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기간 중에 일어났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청문회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18살 된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또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시체를 불태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죽은 뒤에 8년 뒤에 그 소년의 아버지를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에 기름을 붓고 장작더미에 올린 뒤에 불태워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자리에는요, 그 반드 브렉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그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드 브렉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여인은요,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반드 브렉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저의 남편을 죽였고 제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줄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한 달에 두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엄마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음을,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용서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이 원수를 어떻게 이 여인은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처참하게 죽은 자기 자식을 마주했던 그녀,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복수심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수도 없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복수심과 원망과 원한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반드 브렉 앞에서 이 여인은 그 원수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녀에게 긍휼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한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평생 복수심과 원망과 불평에 살수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반드 브렉은 그녀가 자신을 용서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랑의 힘에 감당하지 못하여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을 차린 그는 그녀의 사랑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법정에 있던 사람들 역시 잔혹한 죄악, 또 살상과 폭력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랑이,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긍휼을 베푼 이 여인, 용서한 이 여인,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평강이 임했고 용서함을 받은 그에게도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의 뉘우침의 자리가 있었고 또 그 긍휼의 현장에 참여한 모든 일에게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을 함으로 용서를 행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어쩌면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자비한 자, 긍휼한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긍휼하심 더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우리의 이웃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